미국 알래스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콘은 사실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그만큼 오지인 셈이다. 알래스카 고속도로와 구리광산으로 유명해진 화이트호스는 1953년 도슨시티에서 이곳으로 주도를 옮기면서 유콘의 중심지가 됐다. 인구의 70%는 대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그만큼 화이트호스가 살기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의 이름은 캐나다에서 알래스카를 지나 베링해로 흘러가는 유콘강에서 따왔다. 유콘은 원주민 말로 크다라는 뜻이다. 물살이 세고 강물이 막다 보니 유콘강에서 나는 연어는 캐나다에서도 알아준다. 주도인 화이트호스의 이름도 유콘강에서 유래됐다. 유콘강의 새은 물살을 보고 흰 말이 달리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화이트호스 시청이다. 인구 2만 천 명의 도시답게 청사도 아담하다. 청사 앞들의 한국전 참전비가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